그런데 그렇게 문자가 한 번 내 개인이 정한 게 아니야. 그 전체에 그 안에 사는 사람은 가다, 이거는. 이건 가짜다. 기업에다 안 가다 하면은 제주도도 가고 저 경상북도도 가고 서울도 가야. 그게 어떻게 고했다 기했다 뭐. 아, 요새 뉴시가 다 뉴시 됐죠. 녹시도 다 녹시 됐고. 만점에 했던. 한글은 한글 그냥 반대로 하는 거예요. 발음이라는 건 한글 아까 약자. 이거는 내가 인정을 해. 이거는 예를 들어서 사투리 이 자꾸 저 하도 내가 이 입에 뱉는데 방언이라고 그래. 사투리가 이 방언이 사투리가 아니야. 관방언어야, 관방언어. 일반 지방에 사는 사람, 뭐, 농사꾼들, 뭐, 이런 사람들은 그걸 몰라. 어? 관방에 다니는 사람만 그랬었어. 그 표준 말이야. 근데 언제 망가졌느냐? 진시황 때, 분석개인강 때, 뭐 6개 나라가 다 지방마다 말이 좀 틀리고 이러니까. 뭐 시끄럽거든. 그때 통일을 뭐 그렇게 해서 통일해가지고 이렇게 정할 때 그때 한번 변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뭐 지기스칸이 말이야 뭐 조회해가지고 엉뚱하게 뭐 말을 또 정해가지고 이렇게 해라 해서 바뀌어졌는지는 몰라도 355자를 바꿨어요. 글쎄 하여튼 중국 발음이 지금도 지금 정해진 게 아니요. 지금도 변해요. 지금도 발음이 다 틀려. 어? 이 발음만 142 종류가 있다니까요. 어떻게 중국을 제가 저 2년 동안 했는데 예. 이 발음만 142 종류가 있는데 사상을 발음할 수가 없어 저는. 아 그거는 뭐 인정을 하는데 예. 어쨌든 국가에서 이 문서를 정할 때는 국가 총 저 거기서 정하는 거야. 이건 통일해라. 어? 하지 않아요. 하여튼, 우리 상식으로는, 어? 지네 문자라면 그렇게 하겠느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발음하는 사람은 굉장히 중국어 옛날 한자로 내가 그러더라고요. 나가 보지 않고. 한자 반장 나갔네. 자, 담에 공을 들였다. 집회에서 공안국이 말하기를 담에는 하수 땅에 가까운 지명이다. 어? 하수 가까운 곳의 지명이다. 정연이 말했다. 회연은 한에 속한다. 세근에서 말했다. 책에는 한에는 회연이 있는데 한에의 회연이 있는데 지금 검증을 해보면은 조사를 해보면은 이 담자라는 이름이 없다 없는 것이다. 어? 모두 담의 두 자를 혹 당시에는 같이 한 지명의 이름이 되었을 것이다. 이거, 어? 자, 형장에 이르렀다. 무슨 얘기야? 담과의 두 자가 혹 당시에는 같이 한 지명의 이름으로 썼을 것이다. 되었다. 그러니까 담도 되고 회도 됐다 이런 얘기일까? 뭐 그런 얘기겠지. 자, 집회에서 공안국이 말하기를 장수는 옆으로 흐른다. 세분에서는 공의 주석이 공은 공안국을 얘기지 공안국이야 요 사람 얘기지 공안국의 주석은 형이 행이 됐는데 아니다 이런 말이야. 이거 그 본문에는 뭐로 썼어? 본문에는 형자로 썼어 형. 아니 본문이 어디 있어? 본문 바로 있는.
이 큰 글씨야 지금? 네, 이 큰 글씨. 자, 요거를 써서 본문에는. 그런데 이제 공항국에 요자가 요거로 해석하면 안 된다는 얘기네. 그러면 본자를 여기다 썼으니까. 야, 이거 저울대야. 이거는 저울대. 가로 이거. 그리고 행이라는 거는 이것도 가로야. 근데 그거를 뭐 뜻은 가로라는 뜻으로 같이 해석할 수가 있는데, 이자로도 쓸 수 있고 이자로도 쓸 수 있는지 모르겠어. 이거 요거 요거. 요 행의 반대는 뭐예요? 행의 반대는 뭐예요? 오케이. 그러면 뭐 다 이해가 되는 거네. 자, 왕숙이 말했다. 형장은 두 물길의 이름이다. 두 강의 이름이다. 지리지에 청장수가 상당 저명 동북쪽에서 나와서 부성현으로 와가지고 하수로 들어간다. 이런 말이네. 여러분, 제가 이 강의를 몇 번만 들으면은요, 수경주 다 읽을 수가 있어요. 수경주가 어렵다고 가르치는 놈도 없고. 수경주가 뭐예요? 중국의 지형에 대한 모든 설명서라고 하면 돼. 지리지. 수경. 그것도 병이야. 근데 원문은 없어졌어. 탑수가 어떻고, 태수가 어떻고. 자, 수경이 뭐냐? 경제냐? 물에 대한 경제. 어? 왜 줄을 붙이느냐? 이 책, 저 책에 수경에서 많이 따서 썼어. 어? 이 수경을 주석한 책이 있어. 그래서 수경주라고 하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중국 땅이 다 옛날에 다 우리나라 땅이야. 그 지형이 다 틀려. 어? 왜 수경주가 중요하냐? 대동강이 동쪽에서 서라고 흘렀다고 썼어. 근데 실제 우리나라 대동강이냐? 아니냐? 응? 그래서 수경주가 중요한 거야. 역사. 그 수경주 강의하는 의미 없네. 내가 뭐 때문에 강의 그때 7개월인가 뭐 조금 했지? 그때 박정학교, 아니 그 누구야? 그. 아, 고구려 지명 뭐 그 따질 때 수경주를 배워야 되고, 강의하는 놈이 수경주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내가 몇 개월 했어. 했는데 그거, 아이고, 그거 이 강의할 시간이 어디 있어? 내가 다른 책도 봐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신통났다고 안 했어. 아, 신통나서 안 했나? 하여튼 뭐 그래가지고 안 했는데, 그 후에 어떤 사람이 강의를 했어. 했는데 뭐 하나 누가 강의하라고 봤더니 내 자랑이 아니라 말을 못하더라고. 나한테 그런 친구들 좀 본적 좀 하시나요? 아니, 번역돼 있어요. 돼 있는데 번역이 엉터리여서 그렇죠. 아니 우리 제 선생님이 저 수경주 책을 본적을 하셔야죠. 지금 나와 있는 책, 예를 들어서 뭐라, 아 지금 뭐 그 뭐지? 지금 요 강의하고 있는 거 다 진서? 자, 천부경, 예를 들어 뭐 요새 부도지 같은 거, 또 뭐 회남자 같은 거, 그 다음 뭐 이 연세대 무슨 교수가 만든 뭐 용교천가 이런 거 해석이 개판이야. 응? 그러니까 문자대로 안 했어. 그러니까 개판이니까. 자, 바르게. 아, 지금 그것 때문에 시간이 없는 거야. 그거 하느라고. 지금 하시고 계시니까. 어. 아니, 그때 술 먹으려고 깎고 안 한다니까. 빨리 해. 그러자, 질문은 나중에 해요. 끝났다. 네. 자꾸 진도가 느려지니까. 어디 가서? 지식이 아까 오늘 지금. 이거 맨날 헷갈려. 거의 세 번째 줄이에. 지리지의 청장수는 상당 정면 동북쪽에서 나와가지고 부성현에 와서
하수로 들어간다. 탁장수는 상당 장자연 동쪽에서 나와가지고 업당에 이르러서 청장수로 들어간다. 정의의 발지지에서 말하기를 고에서 옛날 회성은 해주 무서편 서11리에 있다. 형장수는 영주 동북쪽 125리 평사현 경계에 있다. 그 흙은 하얀 흙이다. 하얀 토양이다. 집회에서 공안국이 말하기를 흙에 덩어리가 없는 것을 양이라고 말한다. 제국은 제일 첫 번째에 끼어있다. 자, 이 끼어있다 때문에 내가 이 또 이 차자를 좀 보자고. 차자. 이거 참, 이게, 저, 그 뭐야. 우리 그 대단한 훈민정음 해군의 이빨이 뭐 나란히 있다, 이빨이 뭐 이제 차이가 있다, 있다고 해석을 했어. 그래서 이걸 내가 차자를 가져온 거야. 자, 상감이다. 상감은 뭐요? 우리나라 제일 유명한 게 뭐예요? 상관 청자죠. 뭐냐면은 요 그릇에다가 학을 파, 학을 요렇게 파가지고 색깔을 끼워넣는 거야. 끼워넣다야 상감은 집어넣다. 응? 1번이 상감이라는 말은 박아넣다도 되고 이것도 상감도 얘네들은 이렇게 썼어. 어? 아마 새겨 넣는 거. 어? 자, 뭐야. 중몽이가 쓴 시품에 안시가 마치 채색을 상감하고 금을 새겨 놓은 것과 같다. 이 얘기는 뭐 굉장히 그 정교하고 화려한 그 식기가 멋지다는 얘기지. 상감한 것처럼. 그러니까 이거는 말 그대로 하면은 이해하기도 어렵지. 그러니까 정말 정교하고 멋지고 멋들어졌다. 이렇게 풀어야 돼. 요거는. 그저 마도석이다. 이 숫돌이지, 숫돌. 칼 가는 거. 어? 2번 시경소와 개호의 타산지석가이 위착이라고 그랬네. 자, 다른 산에 있는 돌도 가이 숫돌이 될 수 있다. 이 말이네. 그 다음, 이 뭐야? 마, 갈다네, 갈다. 왕부 잠부론에 찬하게 수유 옥박, 비로 그 옥이 박힌 돌이 있어도 불탁, 불착이네. 쪼지 않고 갈지 않으면은 분리 낙석이다. 그런 말이네. 일반 그 뭐 자갈돌이나 똑같다는 얘기야. 어? 자갈돌에 벗어나지 않는다. 떠나지 않는다. 분리라는 거는 벗어난다는 얘기네. 그 갈고 닦아야 귀한 옥이 되지. 자갈하고 똑같이. 왕박은 뭐 이거 뭐요? 갈고 닦고 뭐 이런 과정을 안 거친
그런 아름다운 옥토를 얘기고 분리 낙석은 일반 돌에 그 돌머리 같이 차별이 없는 것이다. 그럼 뭐 자갈이나 일반 돌이지. 바로에 그렇게 써있네. 그 교착하고 교차가 된다. 뭐 뒤얽히다. 응? 엇물리다. 뭐 어지럽게 뒤엉켰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네. 왕부지의 손산기에 그 밭이 종횡으로 서로 교차되어 있다. 성어의 착종복잡이라는 게 있네. 이게 착종복잡. 지금 우리나라 정세가 착종복잡이야. 개판이야. 뭐 그러져가지고. 뒤섞여가지고 말이야. 불합이다. 한서 오행지 상에 유양이 여 불합. 불합은 맞지 않는 거를 얘기죠. 일치하지 않다. 뭐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는데 동중서와 맞지가 않았다. 견해가 달랐다는 얘기네. 이거 보니까 이 치는 연구라고 그랬네. 응? 중서 치 뭐야 이거? 치자가 어디 있어? 아니 위에 그 유향치 유향치 윗줄. 연구한다. 아, 연구한 게 견해가 다르다 이런 말인가 보다. 그 다음에 차구가 있다. 태평천이래. 공구교인지 서다착이네. 공자가 사람을 가리키는 글이 많이 차구가 났다 그 말이구만. 주의 상고의 착은 차고라고 말하지 않았다. 후때 와가지고 뒤로 와서 무는 가운데에 또 많이 오자를 썼다. 그 착자는 쓰지 않았다. 이것도 중요한 말이네. 뒤에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5번에 차하고 통한다. 방치한다는 뜻이네. 이거는 안방한다. 놓아둔다. 편하게 둔다. 장자 달생에 돼지우리 가운데에다가 뭐 쇠 오양간 같은 데다가 그 가운데다가 방치했다 그런 말이구만. 또 이거하고 이 차인데 이건 시행을 말한다. 상군서 착법에 상군서 착법에 자 법을 시행하니까 백성들이 사악한 게 없어졌다 그런 말이네.